영주 여행에서 첫 번째 방문지는 무선 마을이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강이 마을을 한 바퀴 휘둘러 감싸면서 흘러가는 3대 물돌이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보부상들이 보침을 지고 한양 가는 길에 들려 하룻밤 묵으며 막걸리 한 잔 들이키던 예천의 회룡포. 서해 유성룡의 후손인 풍산 유씨의 집성촌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안동의 하회마을.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영주 무선마을입니다. 강원도에도 단종이 유배 가서 머물렀던 영월의 청명포도 그런 곳입니다. 모두 마을 모양이 새들의 둥지 같은 느낌을 주며 절묘한 지형적 아름다움으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무섬이라는 말은 마치 마을이 물 위에 떠 있는 섬 같다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 마을은 두 집안이 36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온 양반 집성촌입니다. 17세기 중엽 반란 박씨 한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데 그의 증손녀에게 장가온 예안 김씨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마을입니다. 지금 약 50가구에 1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마을 전체가 고택과 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6동은 100년 이상 된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입니다. 해우당과 만죽제가 특히 알려져 있으며 김규진 가옥, 김희진 가옥 등 9점이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우당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무선마을로 들어가는 수도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왼편으로 보이는 가옥입니다. 있다고 했지요. 네, 대웅군 있었는데 이 대웅군하고 이 현판 쓰는 사람하고 대웅군하고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김낙풍이라고 해요. 김낙풍이요. 네, 이분이 지었는 살던 집입니다. 그게 이제 해부당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분은 네, 오늘날 검찰청장을 했어요. 조선시대 때에 대웅군이 협정을 할 때에 의금부, 그때 말하는 의금부 도사라 그랬는데, 오늘날 말해서 검찰총장. 그렇게 그 교수들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와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해우당은 19세기 말 의금부 도사를 지낸 김낙풍이 지은 집인데 해우당은 그의 호입니다. 해우당 김낙풍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조언자였다고 합니다. 해우당 고택에 있는 현판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글씨라고 합니다. 저게 망을 듣고 나는 거는 마을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가 많이 고양이가 들어가면 꼬사들이 만드는 거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망을 듣고 시작하고 생각을 해. 하나 저걸 생각했나 봐요. 이름이요? 위당고택. 선배 어른들이 그 참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문책도 많이 내고 계시는 분인데 요 들어가시면은 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문들은 잘. 무선 마을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가옥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는 만죽지입니다. 반란박 씨의 입향조인 박수가 1666년에 지은 집으로 무선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입니다. 만죽지는 무선마을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죽지의 편액은 서군 박기양의 글씨입니다. 마을 중앙에는 19세기 초반에 지어진 만웅고택이 있습니다. 집을 지은 만웅, 김위걸의 호를 따서 이름이 붙여진 집입니다. 이 집은 시인 조지훈의 처갓집이며 무선마을 자료전시관 앞마당에 그의 시 별리시비가 있습니다. 당목을 조지훈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조지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의 처갓집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 조지훈의 처가 누구다? 이름이 요 무선마을 살고 있는 김씨인데 김남이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연희전문학교 다닐 때에 자기 차를 여기 제가 찍어두고 갔을 때에 그 이제 그 서성을 다 갖는 시가 바로 저긴 별리거든요. 인터넷 찾으면 별리 나옵니다.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놈으로 나 적힌 구름은 피었다 지고 두리구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